네, 폭발물 처리반이 꼭 7연, 8연 기타만 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가끔씩 체해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현짜리 폭발물을 들고 왔습니다. 네. 아주 뭐 평소에 하던 거에 비해서는 정말 되게 별거 없어 보이는 네,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 기타도 되게 센 기타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하겠죠? 예. 네. 그 샤벨이 뭐 보면은 이제 다루기 그렇게 쉬운 기타는 아니다라는 인상이 조금 있는 게 최근에 그 뭐 거스리고 반 때 그 기타가 워낙에 이제 하이엔드에 아주 사운드도 명료하고 힘이고 되게 좋은데 그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예. 그 치다가 약간만 틀려도 뭔가 그 틀린 것까지 예. 막 확 쏟아져 나오는 그런 느낌에 아. 되게 다루기 어려운 기타 같은 네.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 뭐 또 비슷한 느낌이 그 N4 모델 좀 있죠. 그렇죠. 네. 네. 그 워시먼의 N4 모델 같은 그런 것들이 약간 엄청 게인이 하이게인으로 안 먹으면서 예. 좀 꺼끌꺼끌한 느낌의 연주자의 그런 잘못된 모든 그 단점들을 예. 다 보여주는 그런 느낌의 기타라 이게 플레이하기가 쉽지는 않은 느낌인데 그쪽 말고 한 400만원 넘어가는 그쪽 가격대 말고 한 100만원대 이 포진에 있는 멕시코 샤벨들은 보면은 되게 그런 느낌 없이 예. 정말 기운 뿜뿜 예. 네. 정말 강력하면서 막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딱 그 정도 영역이 아닌가. 그래서 락기타의 정석 같은 사운드들을 딱 들려주는 구간이 바로 이 샤벨의 100만원대 한 중반 구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이 프로모드 시리즈가 샤벨 기타 대표 시리즈로 그 뭐 산디마스, 소칼 이런 거 있죠. 네. 소칼이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 네, 저 다 지명이죠. 예. 보면 프로모드 스타일 1이 전형적인 슈퍼스트레스. 네. 픽가드가 장착된 소칼, 픽가드가 없는 산디마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로모드 스타일 2는 텔레에 가까운 그런 쉐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요 프로모드 시리즈를 보면은 프로모드 딘키를 했었어요. DK. 네. 요 딘키가 최근에 했었던 게 2019년 2월에 했었던 게 있었는데 프로모드 딘키 DK24HSH 험싱엄이었네요. 2PTCM 모델이었는데 요게 179만 원이었고요. 요거 선생님은 LA 메탈에서 세션으로 전향 은총이가 있네요. 네. 샤넬도 이제 범용을 꿈꾼다. 저는 던컨을 먹기 좋게 갈아 넣었습니다. 9.5, 19.5. 와, 작살났네 이거. 장난 아니네요. 우와, 그 다음은 딩키 24. 이거는 10, 10, 10이 나왔어요. 펌싱싱 2PT CM 모델이었는데 이거 169만 원이었고요. 요거 선생님은 스테로이드 핑크, 은총 씨는 핑크색 가방을 든 헐크. 저는 영국 버즈비 탑기어를 소개합니다. 아 맞아, 그때 맞다. 그 영국의 그 버즈비라는 그 채널에서 네. 그해 탑기어를 네.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프로모드 DK24가 네.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있었던 게 DK24 험험 모델.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험싱험, 험싱싱, 험험 이렇게 했었네요. 그렇게 나오네. 네, 그 5월 달에 했었던 거는 선생님은 백이의 람보. 백의 하얀 옷을 입은 람보. 그리고 은총 씨는 하얀 마음 헐크. 저는 범용인데 이 범용이 호랑이와 용. 그만큼 사운드가 세다. 그래서 타이거 드래곤. 9.5. 네, 타이거 드래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프로모드가 어쨌든 저희가 뭐 산디마스나 소칼이 아니고 딩키 모델들이긴 하지만 거의 평균 점수가 9.5에 육박할 정도로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기타들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소칼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소칼 한번 스펙 살펴볼게요. 자, 159만원 가격은 지금까지 봤던 뭐 딩키 마지막 그 모델과 비슷하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5cm, 무게 3.75kg, 두께는 43+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네, 바디는 엘더 바디입니다. 반딱반딱하게 글로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메이플, 스피드넥, 롤드 핑거보드 엣지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핑거보드가 올라온 거죠? 예, 네, 뭘 붙였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핸드럽트 사틴 우레탄 피니시로 예. 바디는 반딱반딱, 넥은 약간 좀 꺼끌꺼끌. 헤드머신 샤벨의 브랜디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앞쪽으로 돌아와서요. 너트는 플로이드 로즈 1000
네. 락킹너트. 치즈 락킹너트입니다. 너트 너비는 42.86mm 나오고 지판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이플이 메이플.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 공률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지판 공률 반지름이 12인치에서 16인치 305mm에서 406mm로 갑니다. 그리고 스킬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점보 프렛, 픽업은 브릿지의 세이머 던컨의 디스토션 TB6, 4개는 세이머 던컨의 디스토션 SH6N 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딩키랑 동일한가 확인을 한번 좀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DK24HH 모델의 넥 픽업 보니까 재즈 SH2N 험버커가 사용이 되어 있고 브릿지에는 풀슈레드 HS 조금 달라요. 10B 모델이 사용되어 있어서 뭐 같은 계열이긴 한데 세이머 던컨에서 상세 모델은 다른 거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은 푸시풀 코일 스플릿이 되고요. 예. 여기 노 로드 톤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1부터 9까지는 일반적인 톤인데 10으로 딱 하는 순간 톤이 없어져요. 아, 그러면서 무저항이 돼서 그 기본적으로 톤이 0부터 10까지 해서 10으로 논다고 하더라도 픽업 본연의 소리를 들려주는 건 아니고 예. 약간의 저항이 먹은 상태인 건데 그걸 완전히 컷해주는 그러니까 1부터 9까지 기본 톤 그리고 10은 그냥 바이패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 더블 락킹 트레몰로 아 여기 딱 걸리는군요 톤이 네 마지막에 딱 걸리면은 그게 이제 톤을 딱 꺼버리는 겁니다 네. 네. 여기 자석같이 딱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또 그 픽업 셀렉팅이 좀 독특한데 이 푸시풀을 이제 넣어놓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요 네. 네 푸시풀을 넣게 되면은 포지션 1 브릿지는 브릿지 험버커겠죠 당연히 그리고 브릿지 이제 2번을 놓게 되면은 당연히 쌍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너사이드입니다. 요 이너사이드 두 개가 먹어요. 그 다음에 3번 하게 되면은 넥 험버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뽑은 상태로 하게 되면은 1번이 브릿지 아우터사이드 하나 그 다음에 네. 중간 놓게 2단 놓게 되면은 아우터사이드만 두 개 네 그리고 넥 쪽에는 넥 아우터사이드 하나 그런 식으로 되게 다르네. 독특하게 쌍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쌍엄이 네. 없네요. 쌍엄이 없는 구조입니다. 쌍엄 없는 쌍엄. 쌍엄 없는 쌍엄. 그렇죠. 그러네. 약간 홍철 없는 홍철 팀인가? 그런 쌍엄 없는 쌍엄이다. 여섯 개를 다 들려주셔야 되겠네. 네, 여섯 개 들어보겠습니다. 1번 포지션. 자, 브릿지 험이고요. 이거 바로 빼나요? 아니, 예, 빼셔도 됩니다. 좋다. 꽂고 2번 이너 사이드죠 사이드 꽂으면 아우터 소리 이쁘네요 이쁘네 이러니 그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네요 네 자 이제 앞 3단 넥업 앞업 아우터 네 아우터 네 좋네요. 네. 자 다시 한번 마샬로 복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원하는 그런 어떤 팝적인 톤이나 하프 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일단 톤은 다 열어놓고 10에다 네, 네. 해놓고 다 있어요. 바이패스인 거죠. 뽑으면 상당히 날씬해요. 뽑으면 아우터. 아, 미들이 되게 이쁘네요. 아이고 가운데가 좋습니다. 앞에 네, 빼고. 좋다 이거. 좋네요. 톤 한 번만 돌려볼게요. 네. 이게 0이 제로고요. 네. 거의 다 없어지는데 소리가. 9까지 가볼게요. 9와 10의 차이. 여기가 9죠. 10으로 돌리면 아, 좀 밝아지는군요. 이게 바이패스와 네. 아닌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팬더 앰프의 저 브라이트 스위치 같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네. 맞아요. 뭔가 마샬 게인 아니구나 팬더에다가 네. 레드 락.
좋아요. 사운드가 진짜 힘 있고 쭉쭉 받는 마샬 게인 한번. 와. 오. 속이 후련하다 진짜. 어우 아, 정말 무슨 뭐, 해장국 먹고 빠지는 예, 네, 너무 좋네요. 아.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공간계들 한 번씩 네. 얹으면서 가운데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토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뽑을까요? 네. 아우터 두 개죠 네. 가운데가. 네. 오, 야 이건 어, 점수가 올라가는 점수가 틀려요. 네. 점수 올라가는. 일단 정말 섬세하고 톤이. 정말 예쁜 톤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이 상황에서 네. 방금 전에 했던 사운드를 그 지금 한번 다시 쳐주시고요. 네. 네. 오. 오~ 이게 지금 아우터 두 개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좀 완전 다르게 넣고 넥으로 가볼게요. 넣고 넥으로. 넥으로요. 네. 어, 아, 좋아. 이 정도의 사운드 레인지를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레드락스가 보여요. 듀얼리스트 빼고 레드락스. 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를 공간계가 정말 이쁘게 묶네요. 네. 아까 처음에 그 딱 아우터 두 개 가지고 클린톤 시작했을 때 이야 써먹을 때가 진짜 많겠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네. 사운드였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스키드로의 먼키 비즈니스. 아 원숭이 사업. 네 알겠습니다. 원숭이 사업. 스키드로의 네 먼키 비즈니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멋진 네. 시연으로 네, 또 프로모드 소칼의 다양한 매력을 살펴봤고요. 확실히 저번에 그 프로모드 그 DK 모델들 세 개가 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사운드였고, 보면 그때도 점수를 잘 받았던 순서대로 픽업 구성을 보면은 험싱싱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이 험싱엄. 험싱엄. 그 다음이 네. 험엄이었어요. 네. 네. 근데 오늘이 험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분명히 요 프로모드 소칼이나 뭐 산디마스도 다른 픽업 구성이 나오면 또 점수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굉장히 네. 기대가 되네요. 네. 아, 계속해서 좀 보고 싶은 라인입니다. 자, 오늘 소칼은 그 중에서 험엄이다 보니까 네. 그 딩키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중에서는 점수가 낮을 건데 네.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좋았거든요. 네, 진짜 좋습니다. 네, 비교 대상이 없는 와중에 또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도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부터 한 주 평 드릴게요. 여섯 가지 톤이 일단 다 좋고요. 네. 그리고 그 톤 열리는 거, 네. 그 일곱 가지 톤이 다 좋아서 폭탄 같이 안 생겼는데 강력한 폭탄이군요.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RPG-7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RPG-7이 뭔가요? 그 람 이렇게 생긴 거 몰라요? 땡크, 아 유탄 발사기 예. 그런 건가요? 네. 소렬제. 예. 아, 그 정말 무서운 걸 무서운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페이크 다 이 새끼들아. 페이크 다 이 새끼들아. 예.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뻐 보이는데. 네. 아. 페이크 다. 아, 그 유명한 밈이 있죠. 네, 그렇죠. 네. 페이크 다 이 새끼들아. 새끼들아. 네. 저 이거. 이제 리스트 딱 받고 봤을 때 스트레시네 했거든요. 고운 네. 그냥 일반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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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스트레스도 아닌 그냥 스트레스 느낌이었는데 네. 페이크였죠. 네. 딱 새끼들아. 네, 저는 프로모드 소 칼이었잖아요. 사운드 소 쿨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 와, 사운드 이거,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좀 시리즈로 갖고 왔어야지 이게. 그러니까 한 번에 갖고 와야지. 이거 띄엄띄엄 갖고 오니까 이게 거시기하네. 아, 이거 뭐 어떻게 주냐? 159만원. 159만원? 아, 159. 씨. 아니야, 맞아. 씨. 아니야, 맞아. 고민하는 소리가 막 들린다. 아니야, 이거 씨.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더 좋은 거. 이렇게 했다 나중에 후회해. 몇 대 몇? 99.5. 와, 이거 네. 높다. 점수 잘 나오네요. 저는 진짜 뭔가 이 프로모드 시리즈 자체가 딱 오셨네. 잘 나온 시리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샤벨에서. 그 만약에 이제 제가 요 가격대의 기타 그때 SD 가져갔었잖아요. 예. 그 쉐터의 그 SD 모델도 딱 가격이 요 정도였단 말이에요. 예. 150만 원대에 그 해당하는 가격이었는데 그게 SD랑 얘를 같이 동시에 놓고 봤어도 고민이 될, 만큼 정말 좋은 예. 퀄리티 컨트롤이 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SD는 10/10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프로모드 소칼도 거기와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정말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9.5 드릴라 그랬는데 쌍험이 없어갖고. 네. 네. 아, 그쵸. 지금 쌍험이라. 예. 네. 지금 9.5인데 쌍험인데 쌍험이 없는 기타라. 기타. 네, 그게 약간 7단으로 쌍험이 있었으면 예. 또 좋지 않았을까. 네, 다음번에 이 소칼도 험싱엄과 싱싱엄을 기대를 해보도록 좋네요.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폭탄 같지 않은 굉장히 강력한 폭탄 샤벨의 프로모드 소칼 스타일 1 험험 네. FRM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처음으로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에피폰 거를 원준 씨 함께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없어요. 네. 네. 처음으로 에피폰 거에 또 6현 모델입니다. 네, 에피폰의 네. 6현 이거를 원준 씨가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네, 있는 네. 네, 그런 모델들 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